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웬 박스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자, 제가 택배를 받았어요. 우체국 택배로 왔는데, 뭐, 보내시는 분 성함도 없고, 여기 저한테 온 거는 제가 이제 스티커를 띄었어요. 자, 무엇이 왔을까요? 이 택배를 받아서 이 풀로 볼 때, 그때 기분 참 좋죠. 내가 이제 뭘 주문을 했는지,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 인터넷에서도 내가 뭘 주문했는지 알아요. 그런데도 요거 풀을 때만큼은 기분이 끝납니다. 막 두근두근, 두구두구두구두구 막 그렇게 되죠. 자, 이거를 이제 정성스럽게 포장한 택배. 야, 이게 꽃집에서도 제가 이제 우리 이웃님들도 왜 택배를 주문해서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 택배, 이거 저기 포장하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저기 촬영을 하러 가면 그 택배 포장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야 진짜 아유 난 못할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 들뜯어졌네. 자 이렇게 이제 두구두구두구 하고 열렸습니다 박스가. 아유 제가 이제 이 언박싱을 잘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자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잘 싸서 왔는데. 이런들 보이시죠? 이제 여기 다 나오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흙이 들어있어요. 흙. 어? 이거는 화분이네?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 우리 이웃님들 그 저기 튼튼이 흙 주문하시는 윤지 사주카페 선생님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아우 화분 여기 이거 수제 화분이다. 오 이거 멋있는데? 오 유약 색상도 럭셔리하고 우와 딱내 스타일이네. 자, 요런 화분이 두 개가 왔네요, 두 개가. 아우, 좋아. 오, 진짜 화분 이거 됐다 멋있다. 그렇지 않아요, 이웃님들? 저는 요렇게 막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막 이런 화분 좋아하거든요. 요 화분이 두 개가 왔고요. 그리고 이제 흙이 왔는데, 아, 제가 전에 이제, 아, 이거는 이제 튼튼이 흙이에요. 아고, 무거워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흙은 이제 튼튼이 흙, 제가 이제 항상 사용을 하는 이 튼튼이 흙이 한봉 왔고요. 얘는 뭐냐면, 아유, 이렇게 놓고 위에다 얹어놔야 되거든요. 이게 이번에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에 영상 올려드리면서 분갈이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튼튼이 흙, 우리가 그냥 뭐 초화들, 이런 애들 심기는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데, 건강하게 애들도 잘 자라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금 몸값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좀 까칠한 애들, 그런 애들 심으시라고 흙을 업그레이드 시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흙을 저한테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튼튼이 업그레이드 된 거래요. 오, 요 흙을 한번 저 써보라고 먼저 보내주신다고 하더니 요거를 보내주셨네요. 요거는 한 봉에, 이제 이거는 흙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갖고 요거는 무게로 하지 않고 요한 봉에 요게 2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제가 매일 쓰다시피 하는 요 튼튼이, 그냥 요 튼튼이 흙은 요게 한 봉에 13,000원이에요. 이게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이거 사이즈를 안 재봐갖고, 이거 저기 지퍼백인데 높이 30, 이거, 가로가 한 20, 세로는 한 30대는 이런 봉에 이게 13,000원이고요. 요번에 요렇게 이제 튼튼이 업! 요 흙은 요게 한 봉에 2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선생님께서는 이런 흙도 이제 본인이 먼저 탁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시고 그게 입증이 되면은 저한테 주세요. 그냥 뭐 만들자마자 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게 입증이 됐다고 해서 저도 이제 그래서 좀 까칠한 애들, 몸값 나가는 애들, 저 활착도 잘안 되고 그러는 애들 있잖아요. 잘 떠나는 애들, 그렇게 깍쟁이들을 여기다가 한번 심어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이제 이렇게 흙도 왔고, 이뭐 튼튼이 흙은 제가 뭐 항상 사용을 해봐갖고, 지금 몇 달째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좋은 거 입증이 됐고, 오늘 이제 이 튼튼이 흙, 업! 화초야, 왜 거기 가서 앉아 있어? 아, 웬일이야. 엄마가 이거 찍으면 생전 나와보지도 않더니, 오늘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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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도 안 먹고, 지 집에가. 거기 가서 날름 앉아 있어? 아고, 우리 애기 얼굴 자세히 나오네. 하초야, 그지? 너 맨날, 막 이게, 아유.
야, 이제 하던 거 하십시다. 요 화분도 요렇게 멋있는 수제 화분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까칠한 아이를 한번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초, 이제 비키세요. 빨개 벗고, 아우, 창피해. 집에 있을 때는 얘는, 저는 이제 옷을 잘안 입혀요. 거북할까봐. 아고, 빨개 벗고, 창피해라. 이제 나오세요. 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여기 온 김에,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좀 까칠한 아이, 그런 아이들 심어도 뭐 괜찮다고 하셔서, 저는 까칠한 아이를, 글쎄요, 어떤 아이가 까칠한지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가 없어서, 그냥 요거 노루기. 이 노루기도 물론 야생 강하고, 까칠하지는 않아요. 애들이 그렇게 뭐막 까탈 부리고 그러지는 않지만, 요게 꽃피는 진이에서 요게 수입 상록 노루기가 나왔습니다. 가격이 25,000원이나 해요. 우리 주부님들 주머니에서 25,000원 큰 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진이에서 영상을 찍고 제가 하나를 데려왔는데 요거는 보라색입니다. 꽃이 요렇게 벌써 물렸어요. 아, 그래갖고 이제 요 아이를 하나 심어보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거 여기 이거 얘도 그 지니의 그 하우스에서 그냥 있던 애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노지에서는 활동을 잘하는 꽃이잖아요. 하지만 얘도 아주 작은 화분에 이렇게 심을 때는 요거는 이제 베란다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노루귀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인내, 신뢰, 믿음, 이렇게, 그런 믿음이 강한,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보통 꽃이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한 4월, 5월, 요때쯤 꽃을 피워주는 아이인데, 이제 안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꽃이 조금 더 일찍 피우죠. 얘가 자연적으로 저기 뭐, 노지에 있을 때는 얘가 어떻게 발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거 이제 뿌리찍기를 하던가, 번식 방법은 뿌리찍기를 하던가, 또 씨앗으로 파종홀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씨앗을 파종하면은 이제 그게 발화가 돼서 싹이 나와도 한 2년, 3년 있어야지 이렇게 꽃을 피워준다고 해요. 그거 어디고 승질급해서 그거 기다릴 것이요? 그냥 차라리 뿌리찍기를 하는 게 낫겠죠. 포기 나누기. 그 포기 나누기는 이제 가을에, 요게 이제 봄에 꽃 피우고 여름에 좀 요렇게 튼튼해지면, 가을에 요걸 뿌리를 찢으시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굵은 뿌리가 있으면 굵은 뿌리를 한 네다섯 뿌리는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얘도 그 산에 보면은 이런 애들이 아주 쨍한 직사광선 아래서 자라지는 않아요. 큰 나무 그늘 밑에 이렇게 그런 데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키울 때도 직사광선 보여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정원 있으신 분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다가 심어 놓으셔도 되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화분에 있는 애들은 봄에만 볕을 좀 보여주시고 봄볕 그리고 여름에는 직사광선은 피해서 반 그늘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이제 또뭐물 주기는 그렇게 뭐또 까다로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에도 노루귀가 몇개 있는데 걔들은 아직 이렇게 촉이 안 나왔어요. 꽃은커녕 촉도 안 나왔는데 얘는 벌써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건조에도 약하고 과습에도 약하고 물을 적당히 잘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죠. 적당히 주시는 거. 겉핥기 마르면은 이제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화분은 어떤 걸 준비를 했느냐면은요. 이웃님들 요거 화분 기억하세요. 그 도가 갤러리의 노규분. 무지하게 그 가격 많이 나가는 더군다나 이거 저기 갈때 조각 이렇게 해놓은 거 요거 때문에 요게 가격이 굉장히 나갔던 겁니다. 그 요것도 제가 이제 도가 갤러리에서 데려와가지고 아껴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몸값 이렇게 나가고 요런 아이들은 요 화분에다가도 한번 심어봐야 되겠습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깔만 깔았어요. 화분을 이 스님이 보내주신 이 화분으로 하려고 했더니 요거는 조금 큰 듯해요. 요거보다 많이 사이즈가 커요. 얘들이 그렇게 막 왕성하게 자라고 그러지는 않는 아이라서 키도 많이 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요 화분은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또 적당한 거 나오면 심으려고 아껴두고요. 그래서 오늘 요 노규분 준비했습니다. 깔만 깔았고요. 자, 여기 안에다가 밑에다가 대수층 요거 가는 난석. 난석 깔아줍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배수층을 깔아줘요. 아, 그래야지 그냥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냥 배수층 안 깔고 그냥 하시는 저기 전문가님들 많이 계신데, 저는 이게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자, 이렇게 배수층을 깔아줬고요. 이거, 튼튼이 업! 튼튼이 업! 요 흙으로 오늘 온 거, 요걸로 이제 흙을 한층 일단은 깔아주고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뿌리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니까 우선 이렇게 한 겹만 깔아줬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흙을 좀 털어봐야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꽃을 이렇게 물고 있어가지고 이거 꼭 피우려고 하는데 이것도 착을 해야 돼. 이게 수입 누룩이라고 이게 가격이 2만 5천 원이나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유 저도 그 전에 그랬어요. 막 만 원 넘어가는 거는 사기가 자 손이 벌벌 떨리고 그랬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뭐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뭐 어 뭐요? 이 여러분 똑 떨어졌시오? 이거 이식을 한 건가? 어쨌든 이제 요거는 치워보고 자 이렇게 똑 떨어졌는데. 얘도 지금 흙 상태를 보면은 흙 상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조에도 약하고 과습에도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습에 약한 애들은 이것도 흙을 되게 그 사장님이 분갈이를 해놓으신 건가?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흙이 농장에서는 이런 흙을 못 써요. 여기 보면 이게 녹소토가 물론 이제 뭐 아주 비싼 것들 수입돼서 오는 애들은 녹소토 뭐 마사 이렇게 저곡도 다 섞여 있지만 이 농장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녹소토도 아주 고운 가는 녹소토가 섞여 있습니다. 고운 마사하고요. 자 이거 살살 털어볼게요. 그냥 이게 뿌리가 그냥 다 이게 흙이 다 부스러져 버리네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 튼튼이 업, 이 흙이 활착이 무적이나 잘 된대요. 그래갖고 까칠한 애들, 그 저기 활착 잘 안 되는 애들도 이거 심어놓으면은 한 2주? 한 보름이면은 요게 저기 활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뿌리가 지금 이 굵은 뿌리도 있고 이런 거는 가는 뿌리잖아요. 뿌리 발달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냥 뭐 이거 그냥 지가 다 부스러져 버려갖고 자 뿌리는 그 대신에 건들지 않겠습니다. 여기 꽃이 이렇게 물려 있어서 여기 이게 보라색 꽃이에요. 보라색하고 무슨 색하고 두 가지 나왔는데 제가 뭐 까먹었네. 아유 전 정신이 이렇게 없어요. 그냥 그거 찍고 나면은 가격도 맨날 까먹고 잊어버리고 자 요 화분은 여기가 얼굴이에요. 그래 갖고 요걸 이제 여기다가 살짝 뭐 살짝이고 뭐고 간에 뭐 흙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뿌리는 좀 요렇게 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뿌리를 요렇게 좀 펼치고 얘가 이제 그래도 뿌리가 조금 약간 아주 저기 뿌리가 안 깊은 거는 아니네요. 조금 뿌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앉혔어요. 요렇게 앉혀서 요렇게 들고 흙을 넣어야 되겠네요. 자, 이제 여기 꽃, 피우려고 하는 게 앞으로 얼굴을 요렇게 정했고, 여기다가 요 튼튼이 업! 조심스럽게, 살살. 아유, 그리고 또 이 야생화들, 우리 이유님들도 그러실 거야. 조그만 화분에다가 요렇게 분갈이 할 때는 꼭 소꿉장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쬐끄매니까 그냥 막 옆으로 흘리고 난리가 나요. 그냥 이게 큰 화분 같으면은. 술술 잘 들어가는데 아 그래도 재밌잖아요. 아 이 흙도 지금 아 그냥 내가 봤는데 보니까 흙이 업이라고 하니까 업그레이드가 된 아이라서 흙이라서 자 이렇게 좀 몸값 나가는 요런 애들 뿌리 지금 완전히 활짝이 안 됐잖아요.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 심어도 뭐 걱정 없이 한 2주나 그렇게 보름 되면은 활짝이 된다고 하니까 또 일단은 요거 흙 믿고 자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조금 해갖고, 뭐, 저기, 연장으로 할 것도 없고, 자, 이렇게 살짝 쳐주고, 이제 흙을 좀 이렇게 밑으로 넣어줄게요. 자, 뿌리는 지금 하나도 안 건드린 상태예요. 흙을 이제 밑으로 밀어 넣는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흙이 들어갔어요. 그럼 조금 더 넣어줘야 되겠어요. 꽃 피워서 이렇게 꽃 물고 있는 애들은 진짜 더 조심스럽죠. 우리 이웃들도 그러실 거야. 지금 이제 이 꽃파는 진이에서 월요일에 그 누룩이 영상이 나갑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이 누룩이 판매 영상이 나갔었어요. 그때 아마 데려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실은 뭐 이 누룩이가 지금 집에 있는 애들은 뭐 저희 집에 애들도 제가 한 두 개 그건 이제 이렇게 비싼 거 말고 그냥 그 4,000원인가 하는 우리 섬 누룩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키우는데 아직 쪽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전 땡겨야겠네. 좁아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살살살 눌러줍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만들어서, 그전에는 제가 만들어서 흙을 많이 썼었잖아요. 뭐, 녹소토도 넣고, 산야초도 넣고, 아, 여기 산야초도 참 들어간 것 같다. 산야초는 그냥 그 흙 하나만 가지고도 분갈이가 되는 그런 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응, 배합을 해가지고 써보기도 했고 했는데, 이 튼튼이 흙을 사용한 다음부터는 제가 그 흙을 제가 배합을 안 합니다. 그 대문자초를 제가 처음에 튼튼이 흙으로 하나 심고 제가 만드는 흙으로 하나 심었잖아요. 튼튼이 흙에 심은 애가 한 달은 더 빨리 꽃이 폈나 봐. 그냥 잎도 새까만 게.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입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우리 이웃님들도 제가 베란다 보여드릴 때 그 저기 보여드리면 우리 이웃님들도 이제 그걸 보시고 같이 이제 분갈이를 했고 했으니까 그걸 보시고서는 이 튼튼이 흙을 또 많이 주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튼튼이 업이라고 나온 이 흙도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리고 2주, 선생님 말로는 2주면은 활착이 된다고 장담하신다고 하셨는데, 자, 이제 이렇게 흙을 넣어줬고요. 이제 여기다가 또 마사로 살짝 눌러줘야 되겠어요. 소림마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분이 조그맣고 요런 데는 요 소림마사가 아주 딱이죠. 종림마사는 화분이 조금 크거나 큰 아이들 심을 때는 종림마사 얹으셔도 되지만 이거는 소림마사 이렇게 얹어주세요. 아이고, 확 깔끔한 게 그냥 흙만 있을 때보다는 다르죠. 마사를, 저 그래서 마사토를 제가 되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마사토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죠. 마감토를 마사토로, 그리고 마사토를 얹었으면 또 이렇게 좀 싹 좀 눌러주고요. 그럼 얘가 이제 여기 아주 확실하게 고정이 돼요. 이 선생님 말씀이 여기에는 아무것도 섞지 말고 이 튼튼이 업 이 흙에는 아무것도 섞지 말고 그냥 심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섞고 그냥 심었습니다. 요게 이제 2주, 한 보름쯤. 그니까 다음 주쯤에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그때 이제 또 경과를 보겠습니다. 꽃이 안 떨어지고 제대로 피면, 그거는 활착이 잘 되고 잘 사는 거예요. 이제 꽃이 떨어질까봐. 항상 제가 이제 꽃 달린 식물을 심을 때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항상 그 말씀을 드리고, 뿌리를 웬만하면 안 다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애들이 이 튼튼이 흙으로 심어가지고, 꽃 한 개도 안 떨어지고 탁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라색 노루귀, 이게 노루귀 닮았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솜털이 보송보송 나 있습니다. 자, 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던 애들이에요.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위에 지금 뭐 촉은 꽃은커녕 얘처럼 이게 꽃은커녕 잎도 한 장 안 나왔습니다. 촉이.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이거 하는 김에 한번 요거 한번 파보려고 해요. 살짝 위에 이게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게 나올 텐데 돌아가셨나? 아, 여기 있다. 여기 보이세요? 잠깐만. 아이고, 내가 웃느라고 휴대폰도 흔들리네. 여기 요거. 여기 뾰족 나왔죠? 이걸 치워볼게요. 아, 이거 뭐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이네. 너무 찌끔해갖고. 이제 보이시나요? 여기 요거. 요거 촉이에요. 아유, 얘도 또 찌끄만 게 하나가 거기 있네.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 여기 요거 영양제 바로 옆에 여기 촉 있잖아요. 요거. 아유, 시상에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맞죠? 맞아요. 아하, 짱짱하게 살아 있네. 오, 아싸. 자, 요거는 하얀색이에요. 이름표 적혀 있죠? 애기 노루귀. 화이트. 도로 덮어놔. 자, 그리고 요쪽에 있는 애는 요거는 핑크입니다. 핑크인데, 어디 얘도 한번 살살. 얘는 그래도 위에 이게 잎이, 그 똥잎이 그냥 아직 붙어 있네. 자, 얘도 이게 저기 작년에 그거 잎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붙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나오겠죠, 옆에서. 자, 얘도 살아있고, 요거는 핑크색. 또 요쪽에 있는 애는, 이거는 좀 큰 화분이에요. 아마 제가 여기는 한 두 개쯤 심었을 거예요. 요거는 보카시랍니다.
얘도 지금 여기 그 마른 잎이 그냥 붙어 있는데, 당연히 그럼, 어머나, 이 총 나오는 거 봐. 아유, 신통해. 나왔죠? 보이시죠, 요님? 여기, 요거 하나, 여기도 하나. 아호, 나온다, 나와. 때가 되면 이렇게 나오는겨. 안 돌아가셨네. 얘네들, 몸값이 좀 저렴한 애들인데, 저렴한 애들이 더 강인하기는 하죠, 하기는. 아유, 더 파볼 것도 없이요. 두 개 나와시오. 여기 하나. 여기, 요거 하나. 여기도 요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싸! 자, 아유, 이거를 맨날, 그래서 요새 물을 조금씩 줍니다. 이제 얘들이 자고 있으니까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깨어날 때는 한꺼번에 확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줘요. 지금 애들 베란다 애들 지금 뭐 한 열흘에 한번 이렇게 물을 주는데, 초아 같은 애들, 앵초 같은 애들은 한 상태 봐서 5일에 한 번씩도 살짝 주는데, 얘들도 한 조금씩 한 바퀴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뿌려주고 이렇게 지금 잠을 깨우고 있습니다. 아고 신나라 흰색, 핑크색, 보카시 저 세 가지 다 데리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작년에 지니에서 제가 데려왔을 거예요. 작년에. 어디 여기 이름표 뒤에 있는데, 그렇죠. 지니 23년 1월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1년 됐네, 얘들 키운 지가. 지니에서 다 데려오네요. 저는 누르기는. 아이고 이뻐라. 얘네들도 요 작은 화분에다 심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면 요 화분이나 오늘 심은 요 녹유분이나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요렇게 작은 데다가 심었어요. 한 촉이니까. 요거는 제가 아마 두 촉을 심었을 거예요. 자, 이제 물 주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요 아이 물을 줘야 되겠죠. 자, 물 줍니다. 꽃에 안 닿게. 그리고 요거는 뭐 살살 해갖고 잎에도 지금 뭐 흙 같은 거 한 개도 안 묻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갈이 하시고는 그냥 이렇게 아래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요거 분도 녹유분이라 좋은 데다가 흙도 좋은 데다가 꽃까지 이렇게 달려있는 몸값 비싼 상록 누르기 2만 5천원짜리. 자, 요거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조금 더 줘볼게요. 우리 이제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베란다에 데리고 계실 때는 겉들기 마르면은 주세요. 근데 요새 베란다에 통풍도 잘 못 시키고, 하기는 요즘에는 날이 좋아가지고 베란다 이제 문도 저도 낮에 열어놓고 합니다. 근데 낮에 집에 있을 때나 열어놓지 뭐, 낮에 집에 없으면 열어놓지도 못하고. 자, 요렇게 물 줬어요. 조금 처음이니까 또 이제 상태를 봐서 물 주시면 됩니다. 얘네들 뭐 날짜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개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또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흙 선택도 중요하죠. 흙을 뭐 배수가 너무 잘 되게 심으셨으면은 이제 배수가 빨리 되면 잘 마를 거고, 또 배수가 잘 안 되는 흙 심으시면은 이제 배수가 안 되면은 뭐 더 이따가 주셔야 되고. 자, 그런 거는 이웃님들 상황에 맞게 잘 보시고 겉틀기 말랐을 때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베란다에서 한 일주일 한 번쯤 물 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물도 다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제 욕실에서 물을 주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유, 난 얘네들이 그냥 지금 촉골 속에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신통하네. 이렇게 갖고 또 확인도 해봤네요. 저는 바빠서 일일이 그걸 또 파볼 저기도 없었어요. 인디언 앵초는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걔도 아직 촉 튀우고 있더라고, 그 흙 속에서. 자, 오늘 요 섬, 그러니까 얘네들이 섬누르기, 얘는 상록누르기, 몸값 비싼 아입니다. 수입품 2만 5천원짜리. 요것도 이제 내일 월요일 영상에 또 지니에서 판매 영상 나갈 거예요. 이제 얘들을 제가 이제 그 번식하는 방법이 뿌리찍기하고 파종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종해서 봐라 해갖고 싹 나오면 2년이나 3년 후에나 이렇게 꽃을 보실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뿌리찍기 하실 때도 가을에 뿌리찍기를 하시는데 굵은 뿌리를 한 4~5뿌리는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해서 새 화분에 심어주시면 되는데, 얘가 만약에 뿌리찍기를 안 하고 그냥 키우잖아요? 그러면 요 화분에서, 한 화분에서 그냥 키우면 얘가 한 5년, 이 정도 살면은 그냥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3년에 한 번은, 그럼 한 2년에 한 번쯤 뿌리찍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얘가 이제 좀 옆으로 잎도 많이 무성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뿌리찍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꼭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해요. 뿌리찍기 안 하면은 5년 후에 돌아가신대요.
뿌리찍기는 가을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물에 많이 좋아하지도 않고, 많이 싫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건조에도 약하고, 과습에도 약한. 오늘 여기, 노루기, 분갈이 해봤습니다. 자, 흙은 철원 윤지사주 카페 스님이 보내주신 야생화, 튼튼이 업! 야생화 흙인데, 이번엔 튼튼이 업이에요. 요거 한 봉지에 2만원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한달 안에 무슨 결판이 나겠죠? 얘가 이제 꽃이 잘 피나. 어쨌든 꽃만 잘 펴주면 요거는 성공해는 겨. 자, 화분은 부가 갤러리에 녹유분에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자, 이웃님들, 오늘 노루기 분갈이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